네, 안녕하세요. 대성관람자 오래띠입니다. 여러분, 가게가 이제 내일 철거하고 임대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진짜 길죠. 진짜 너무한가. 가게를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제가 가게를 10개월밖에 운영을 못했지만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정말 금방 갔어요. 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는데 가게 문을 닫고 나서 1년 4개월 동안은 와, 이렇게 임대 시간이 안 가냐. 너무너무 길었어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막 보증금도 많이 까먹었지만 괜히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악몽 같았던 가게 계약이 드디어 끝나요. 저 이제 자영업 이제 드디어 탈출하는 기분입니다. 예. 아, 진짜 쉽지 않았어요. 진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빚만 남았네요. 빚만. 저희가 피자 가게를 한 1억 조금 넘게 까먹었어요. 예, 친형이랑 같이 동업으로 해서 형 퇴직금까지 다 날려먹었으니까 그때 아마 저희 형 퇴직금 2천 몇백만 원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을 8,500만 원을 했는데 형이랑 저랑 각각 같이 형이 더 많이 받았죠. 5천 넘게 했고 저희 형은. 근데 지금 퇴직금은 그냥 잊기로 했고 빚은 은행 빚이 8,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갚았어요. 지금 벌써 형이랑 저랑 같이 해서 500 정도씩 갚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3,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2,000만 원은 까먹었고 2,000 조금 넘게 까먹었어요. 이제 900만 원 조금 살짝 넘게 이제 그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가게 이제 정리하고 기물 팔고 뭐 한 거 몇십만 원 나온 거 이렇게 합치면은 철거 비용 제외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더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빚이 6,500만 원 정도 남네요. 예, 6,500만 원 정도 남고 형이랑 저랑 같이 반으로 반반씩 갚으니까 3,0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네요. 제 이제 가게에 들어간 빚은 금방 갚겠죠. 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자영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큰 돈은 아니죠. 3,000만 원이 자영업을 창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뼈아픈 대가를 이제 앙금이 남은 건데 그건 이제 차분차분히 이제 상환 기간 거치 기간이 꽤 길거든요. 예, 천천히 갚아 나가면서 화이팅하고 이제 내년에 가게 창업하겠습니다. 그것만 사실 가게 빚만 하면 얼마 안 돼요. 뭐 매달 나가는 게 한 3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자동차 할부 이거 36만 5천 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뭐 집 그 이자 대출 이자 핸드폰 요금 보험료 뭐 아기한테 들어가는 비용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200만 원은 나가는 것 같아요. 고정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한 200만 원.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앞으로도 제가 가게 창업을 하는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제 저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걸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를 계속 많이 알아볼 생각이에요. 아, 근데 뭔가 진짜 참 후련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예. 제가 사실 유튜브도 요즘 자주 못 올린 게 정말 컨텐츠가 없었던 거죠. 저는 망한 이야기 일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많이 못 올렸는데 컨텐츠를 찾아서 하면 되는데 새로운 것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게을른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좀 다시 예,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래서 영상을 못 올리겠다니까요.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예전에 이제 영상을 처음에 올렸을 때는 막 조회수가 막 7, 8, 10도 아니야. 7, 8 정도만 돼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누가 내 영상을 봤나? 와 하고 막 사람들이 댓글을 처음에 한두 개만 달렸을 때는 진짜 쇼크 받았고 너무 신기해서 와 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다니 대단하다 신기하다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피자 가게가 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막 한때는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막 조회수가 천 이상씩 무조건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예. 이제 그때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은 영상을 올려도 뭐 한 100 정도 조회수? 100 이하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저 스스로가 조금 흥미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흥미를 찾기 위해선 제가 유튜브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근데 제가 사실 게을렀던 거고 흥미를 잃으니까 영상을 띄엄띄엄 올리게 되고 영상을 올려도 뭐가 이제 잘 안 나타나니까
많이 게을러졌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가게가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진짜 열심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구상해 놓은 건 많은데, 구상해 놓은 것만 실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 여름이 다가왔죠.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진짜 바랄게요. 저도 지금 이제 퇴근길입니다. 모두 좋은 저녁 되십시오. 임대기간 드디어 끝났다. 감사합니다.